유동은 하겐 포이젤 플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프랑스, 하겐은 아닐 거고 포이젤은 프랑스 학자고 하겐은 아마 유럽의 어느 다른 학자인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을 따서 하겐 포이젤 플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원관이 있습니다. 원관 내에 라미나 플로어가 형성되어서 흘러갈 때 생기는 유동을 하겐 포이젤 플로라고 하는데, 원관 내에 유동이 왜 생겼느냐, 상류 어디쯤에서 프레셔를 가해줘서, 즉 내가 펌프를 설치를 해줘서 그 프레셔 차이에 의해서 유동이 원관 내에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유동을 하겐 포이젤 플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상류의 어느 지점이 어느 저수지에 연결돼 있어서, 여기 프레셔가 높죠, 그죠? 저수지니까 그 프레셔에 의해서 원관 내에 유동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하겐 포이젤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패러럴 플로우입니다. 왜 패러럴을 하냐, 벽면이 있으니까, 원관 벽이 있으니까 원관 벽에 평행하게 유동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거에 어떻게 뭐 수직한 방향으로는 속도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패러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큘러 파이프에서 일정한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평행 유동이 하겐 포이젤 플로우입니다. 이거 말고 그냥 포이젤 플로우가 있어요. 포이젤이 실제로 연구했던 거는 이 포이젤 플로우인데, 이 포이젤 플로우는 뭐냐면은 원관이 아니고 단면은 임의의 단면이고, 다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유동을 발생시켰을 때 그때 포이젤 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각 단면에서의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가 바로 포이젤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하겐 포이젤 플로우는 포이젤 플로우의 일종입니다. 하겐 포이젤 플로우는 원관에서 생겨나는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겐 포이젤 플로우를 한번 보게 되면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라고 그 정의가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유동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했을 때 dp dx가 0이 아닌 어떤 상수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fully developed 플로우입니다. 풀리 디벨롭드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유동 방향으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없는 유동, 그죠? 트랜지언트 구간을 지나서 충분히 발달되는 유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인컴프레서블 유동을 다룰 거니까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에 대한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속도의 다이버전스 취한 것은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호리젠탈 파이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수평하게 관이 놓여 있으면 그 내에 유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바디 폴스는 0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이 문제도 역시 스테디 스테이트로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 말은 이 텀이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엑시시메트릭 축대칭 유동, 원관이니까 당연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할 거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내에서도 이 엑시시메트리 축대칭 유동을 보일 것이다, 축대칭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데타 방향에 대한 그레이던트가 없는 거죠. 원주 방향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 엑시시메트릭 플로우죠. 그 다음에 이 유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만 프레셔 그레이던트가 걸려있고 패러럴 플로우니까 반지름 방향의 속도 성분 내지는 원주 방향의 속도 성분 생각해보면 얘는 당연히 이 형이 될 거예요. 이건 뭐 계산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뭐 이 중에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정의에 의해서 확인 포지션으로 정의에 주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일단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우리가 원관 유동에 대해서는 6장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원관에 유니폼한 플로어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요렇게 벽면 마찰에 의해서 비스코스 시얼레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코어 리전 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뭐 이 원관의 지름을 이 R0라고 하면은 이 코어 리전이 존재하는 구간을 엔트런스 리전 그죠? 이 다음이 풀리 디벨롭드 리전 이라고 배웠는데 여기가 여기 풀리 디벨롭드 리전이 하겐 포이젠 플로우가 적용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 앞에 엔트런스 리전이 아니고 엔트런스 리전보다 훨씬 하류에 가서 풀리 디벨롭드 된 그쪽에서의 유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겐 포이젠 플로우 나중에 솔루션 얻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엔터런스 구간에 적용시키지는 마세요. 그래서 커버닝 이퀘이션 그럼 여기 풀리 디벨롭드 구간의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커버닝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커버닝 이퀘이션은 컨티뉴이티 그 다음에 이 또한 내부 유동이니까 관 내부 유동이니까 그렇죠? 벽면 마찰이 지배적으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비스코스 플로우일 거니까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서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근데 원관 유동이니까 직규좌표계 카티지언 코디네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터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 대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책에는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9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 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UI 자체도 제로일 뿐더러 그걸 알아야 돼서 미분한 거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됐고 U세타 X시메트리 플로우니까 세타에 대한 variation이 없죠. 얘도 0이고 결국 남는 거는 DUX, DX가 0과 같다. 즉 X방향으로 속도 성분 UX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컨티뉴이티가 말해주는 바인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이것도 역시 풀리 디벨롭드 컨디션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겐 포이젤 유동은 풀리 디벨롭드 플로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티뉴이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프레서 플로우에 대해서 컨티뉴이티 이렇게 되고 결국 컨티뉴이티가 설명해 주는 바는 얘입니다. 그래서 UX는 X에 대한 펑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중에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은 세 가지 이퀘이션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방향 이퀘이션, R방향 이퀘이션, 그 다음에 θ방향 이퀘이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X방향 이퀘이션 먼저 살펴보게 되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숙제 해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그 물질 미분 전개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라플라시안 전개하고 하면은 X모멘텀 이퀘이션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무슨 텀이 여기서 살아남을까? 하겐 포이젤 플로우의 물리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하겐 포이젤 플로우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이 텀이 없어지겠죠. 그죠? 일단 UR 자체가 0입니다. U세타 자체도 0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DUX, DX가 0이라고 컨티뉴이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텀은 다 0입니다. 즉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쿠에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겐 포이젤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리 디벨롭드 플로우의 특성이죠. 정의죠. 그죠? 그 다음에 DPDX 쿠에 플로우는 얘가 0이었는데 이 하겐 포이젤 플로우는 DPDX는 0이 아니다라고 문제에서 설명한 거죠. 그죠? 하겐 포이젤 플로우의 그 정의가 얘는 어떤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UX는 즉 유동방향으로의 속도 분포는 R에 대한 함수예요? 아니에요? 응? R에 대해서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응? 멍하게 있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원간 내에 이렇게 뭐 물이 흘러간다 생각을 해보면 응? X방향으로 속도 성분 즉 하류 방향으로 속도 성분은 반지름이 바뀜에 따라서 반지름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응? 가운데 지점부터 벽면으로 다가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바뀔 거나 안 바뀔 거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죠? 왜냐하면 벽면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0일 거고 가운데 지점에서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크겠죠. 결과적으로 최대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DUX, DR은 0이 아닐 값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니까 이것도 다 0이 아닐 거니까 일단 살려두고
엑시시멘트리 플로우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 한 번 미분했던, 두 번, 두 번 미분했던 얘들은 다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dux, dx가 0이니까 그걸 또 한 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0이 돼요. 그래서 살아남는 텀을 쭉 생각을 해보면 결국 두 개 텀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뮤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니까 누분 아, 밀도분의 비스코시티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는 거죠. X 모멘텀 이퀘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0이 아닌 값을 가질 테니까 여기서 약분될 수 있겠죠. R 방향 이퀘이션, 세타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국 다 0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럼 프레션 어떻게 될 거냐, R 방향으로 당연히 속도 분포가, R 방향으로 프레션 분포가 없을 거예요. R 방향으로 프레션 분포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어떤 플로어가 존재할 텐데, X 시메트릭이고 패러럴 플로어를 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R 방향 이퀘이션, 모멘텀 세타 방향 이퀘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 프레셔는 오로지 X만의 함수다. 프레셔 X만의 함수면은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dp dx를 상미분으로 바꿔줄 수 있죠.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퀘이션 스타라고 하면, 그래서 R 방향 이퀘이션, 세타 방향 이퀘이션이 다 프레셔가 X만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프레션 X만의 함수인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기껏해야 이 텀은 X의 함수죠. 그죠? 아니면 상수거나. 맞죠? R의 함수거나 세타의 함수일 수가 없죠. 두 번째 항은 R에 대해서 뭔가를 미분하는 거죠. R에 대해서 뭔가를 미분하게 되면 결국 얘도 상수가 되거나 R의 함수죠. 그죠? R의 함수하고 X의 함수하고 더해가지고 0이 되려면 각각의 텀들은 무슨 값을 지녀야 돼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응? 이 둘 다가 상수해야 돼요. 그 외에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R하고 X하고 더해갖고 R함수, X함수 더해서 어떤 상수가 나오려면, 그죠? R하고 X는 다른 거, 서로 다른 독립변수인데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둘 다가 사실은 상수다, 상수함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separation of variable 들어봤죠? 변수 분리법으로 이 미분방 연식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으로 써도 되죠. 이제 p는 x만의 함수가 확인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상수값이란 거예요. 각각은 dpdx 자체가 상수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저기 하나의
이제 상미부 망정식이 된 거죠. 상수텀으로 된 상미부 망정식이 되는 거예요. R에 대한 상미부 망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DPDX가 상수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R에 대한 함수고, 수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R만의 함수죠. 그죠? 그래서 R에 대해서 2차 상미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풀이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풀이하려면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미분 망정식을 풀기 위한 바운더리 컨디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바운더리 컨디션. 응? 그렇죠. 노슬리 컨디션. 노슬리 컨디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돼요? 응?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경계라는 게 어디예요? 응? 수학적으로. 그렇죠. R은 R0에서, R0 아까 전에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은 R0에서 UX가 0과 같죠. 그죠? 잘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슬리 컨디션이죠. 근데 또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학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R이 R0에서 0이 된다. 속도 0이 된다. 맞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더 필요하다 하니까 더 구해보라고 하면은 R이 마이너스 R0에서 속도 0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반지름에서, 반지름이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0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응? 수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은 0부터 R은 0부터 R0까지 변하는 값이지 마이너스 값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원관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더 뭐 어떻게 찾아내요 이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축대축 유동이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속도 분포를 생각해 보면 가운데 지점에서, 센터에서 속도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벽면에서는 노슬리 컨디션에 의해서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가운데로 몰리면 몰릴수록 점점 속도가 커질 테니까 맥시멈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중심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에서 속도가 제일 크다. 맥시멈이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속도 분포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최대 분포니까, 최대점이니까 0이 돼야 된다. 그죠? 이게 시메트리 컨디션이죠. 그죠? 아니면 맥시멈 컨디션. 맥시멈 미니멈 컨디션이죠. 이 두 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속도 분포를, UX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UX가 R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DPDX 자체를, DPDX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보고 R에 대해서 저걸 미분해주면, 적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적분상수 C1이 나오죠. C1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좌변에 있는 dx, dux, dr이 r이 0인 지점에서 0이 돼야 되니까 맥시멈 컨디션에 의해서. 그죠? 밑에 되는 c1은 0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죠. c1은 0이 돼야 됩니다. 적분 상수는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분을 해주게 되면
C2라는 적분 상수가 나오고 이 적분 상수는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노슬리 컨디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equal R0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X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괄호 앞에 있는 저 텀은 상수죠. 그죠? DPDX가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 텀입니다. 그리고 DPDX는 굳이 뭐 다른 어떤 뭐 기호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게 DPDX는 내가 걸어주는 거예요. 하겐 포이즌 플로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만들어주는 값이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뭐 어떤 다른 기호로 표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R에 대해서 제곱의 함수죠. 그죠? 저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거는 포물선 함수죠. 그죠? 그래서 U하고 UX하고 R하고 포물선 분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R equal R0에서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R equal 0에서 센터라인에서 최대 속도 분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Umax가 얼마만큼 크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션을 하고 그다음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을 가지고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가 있는 서큘러 파이프 내에 속도 분포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속도 성분은 R 성분 없고 데타 성분 없고 X 성분은 이렇게 분포한다. 그죠? 좌표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방향으로는 뭐 속도 분포 완전히 똑같으니까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어느 방향이 됐던 똑같으니까 R 방향 좌표만 대입을 하면은 R 위치에 따라서 속도 X를 아는 거예요. 프레셔는 어떻게 돼요? 프레셔는 DPDX가 상수니까 프레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셔 분포는 응?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상수니까 프레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X의 방향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쭉 변하는 거죠. 상류는 압력이 높을 것이고 아래는 압력이 낮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일도 아니니까 프레셔도 알아낸 거고 알고 있는 거고 속도도 다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역각 지식 갖고 다 활용을 해서 구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유량을 알고 싶다. 원관이다. 뭐 원관 파이프, 원관 유동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죠. 그죠? 뭐 상하 수도 시스템 다 원관이고 여기 있는 에어컨 우리 학교 같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 안에서 찬 바람도 나오고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하죠. 이것도 다 원관 유동이죠. 원관 유동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원관 유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유량입니다. 유량 이 파이프 시스템으로 얼마만큼의 유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어떤 플로레이슨 단면적이 주어지면 단면적 A가 주어지면 플로레이슨 그 단면에 대해서 속도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원관이니까 원관은 0부터 R0까지 이것도 학생들이 보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다 40명 되는데 4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내가 확신합니다. 이거 적분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R0부터 R까지라고 적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숙제나 시험에서 나오면 마이너스 R0에서 플러스 R0까지 적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관 유동에서 원관 단면은 원이니까 그 단면에 대해서 ux는 r만의 함수니까 da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u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유량이 나오죠.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얘는 function of 면적의 제곱 pi r 4승이니까 그죠? 면적의 제곱의 함수고 그 다음에 dp dx의 함수입니다. 내가 프레셔 그레이디언트를 두 배를 걸어주게 되면 유량은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유량이 지금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나왔는데 프레셔 그레이디언트를 두 배로 증가시켜줬다. 그럼 유량은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배가 된다는 거죠. 단면적을 두 배로 늘렸다. 그럼 유량은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파이프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설계를 해봤더니 유량이 절반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두 배로 하기 위해서 면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두 배가 아니고 면적은 루트 2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프레셔를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두 배로 해주거나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원관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포물선 분포가 된다라고 지금 이번에 처음 배운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처음 배운 건데 1학기 때 컨트롤 밸류 어널리시스 많이 했었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떤 뭐 유동이 있으면은 입구 속도 얼마로 딱 주어졌죠. 그래서 속도 분포로 주어진 게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속도가 다 균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균일한 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저 속도 분포의 평균으로 주어집니다. 이 포물선 속도 분포의 평균 속도로 주어져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은 r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르지만은 r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평균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평균 속도는 보통 u바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u바가 벡터가 아니고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유량을 그냥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속도죠.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속도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맥시멈 속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을 때 저 유바 속도가 입구 속도 얼마, 출구 속도 얼마라고 주어질 때 저런 속도 분포의 평균 속도로 주어집니다. 평균 속도 저렇게 주어지면은 유량은 동일한 거죠. 속도 분포만 우리가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유량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저걸 적분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저 여기 있는 이 포물선 분포 아니면 여기 지금 이 유니폼한 분포의 면적 내지는 부피를 적분을 하면 유량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래픽하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이 부분을 360도 뺑 돌려갖고 얻어지는 부피하고
파란색 빗금 360도 뺑 눌러서 얻어서 뺑 눌렀을 때 얻어지는 부피하고 같은 부피예요. 이게 훨씬 클 것 같죠. 실제로 해보면 같은 부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생각하고 물리적인 거 하고 그다음 수학적인 거 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픽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지금 요 분포 안에 있는 요 면적을 360도 돌렸을 때 얻게 되는 그 부피가 곧 이 경우는 유량이죠. 그게 적분이 의미하는 바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shear stress죠. 항상 유체 유동에서는 속도를 알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알고 싶어 합니다. 스트레스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shear stress. 도대체 유체가 지나가면서 벽면에다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가하느냐. 그게 월 shear stress죠. 그래서 tau 월로 표현되고 얘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면 되죠. UX를 이미 아니까 걔를 R에 대해서 미분해서 점성 계속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점성 계수에 비례하게 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월 shear 스트레스가 크고 평균 속도가 크면 그거에 비례해서 월 shear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작아지면 월 shear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반지름이 작아지면 훨씬 더 빠르게 유체가 지나가야지 같은 유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같으면은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면 월 shear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속도 구배가 커진다는 얘기죠. 월 shear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죠? 중심에서의 속도하고 벽면의 속도하고 차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유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 파이프 시스템을 뭐 유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파이프 시스템을 막 설계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유량을 키워주게 되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벽면의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원관 시스템도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벽면에 고정되어 있고 땅속에 있든지 뭐 벽에 고정돼 벽면에 붙어 있든지 하여튼 고정되어 있을 텐데 그때 고정되어야 되는 힘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설계를 할 때도 이런 거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shear stress, 월 shear stress 이런 것들은 그냥 전대로 dimension 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파스칼이죠. 단위를 일반적으로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단위를 둬봤자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항상 다른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 언제나 무차원화 해줍니다. 무차원화 해주면은 어떤 기준 갖고 무차원화 해주는 거니까 다른 경우와 비교가 용이하죠. 기준 대비 얼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월 shear 스트레스를 무차원화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달시 프릭션 팩터입니다. 이미 배웠죠. 6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어로 나올 때
그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4분의 1 팩터만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고 달시 프릭션 팩터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나중에 과학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기계공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게 얘가 다이나믹 프레셔죠. 다이나믹 프레셔로 그 유동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프레셔와 그때의 벽면에 가해주는 스트레스의 비가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상수일 때 얘가 작아지면 왜 월 시월 시들어서 커지냐, 그건 이 식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건데 이게 만약에 R0고 2R0고 얘는 뭐 그거에 뭐 0.2 R0다 10분의 1로 줄었다. 반지름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똑같은 유량을 똑같은 평균 속도를 가진다. 응? 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속도 분포가 얘가 평균 속도 얘가 이만큼이면 여기도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니까 속도 분포는. 그죠? 유량이 같아야 되니까. 아니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두 배의 평균 속도가 두 배가 맥시멈이니까. 그죠? 근데 폭이 얘가 이거에 비해서 10분의 1이죠. 10분의 1 폭이 되는 동안 속도는 똑같이 이만큼 증가해야 되죠. 그레디언트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그레디언트는 단위 길이당 물류량의 변화니까. 같은 크기의 속도 분포, 같은 범위의 속도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얘는 R0고 얘는 10분의 1 R0죠. 그러니까 월 시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야지. 이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앞에 구했던 월 시월 스트레스를 월 시월 스트레스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남는 게 레이놀즈 수의 60, 레이놀즈 수분의 64, 레이놀즈 수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6장에서 배웠던 것 한번 보게 되면 달시 바이스바흐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손실 수도하고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레이놀즈 수분의 64다 라고 이렇게 배웠죠. 원관 유동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라미나 플로우고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 레이놀즈 수분의 64가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인데 얘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프릭션 코에피션트 분포를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한번 플롯을 해보면 라미나인 구간 원간 유동에서 레이놀즈 수가 얼마까지가 라미나예요? 약 2000 정도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0까지는 라미나고 3000 이상이면 터뷸런트고 그 사이에는 이도저도 아닌 트랜지언트 구간이 있는데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미나 구간에서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레이놀즈 수분의 16분이니까 그 기울기가 저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값의 범위가 0.03 정도 돼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여러분들이 구했는데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숫자가 많이 다른 값이 나오더라. 1 나오고 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뭐 2 나오고 뭐 10, 100 이렇게 나왔다.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보통 0.03보다 작은 값으로 0.03부터 해서 그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나옵니다. 0.001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겐 포이제 플로우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겐 포이제 플로우는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인데 원간에서 일어나는 유동 현상이고 그거에 대한 속도 분포를 우리가 G의 방정식을 써서 구했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노슬리 컨디션하고 시메트리 컨디션을 써갖고 미운 방정식을 풀었더니 속도 분포를 포물선 속도 분포로 얻었었죠. 그래서 원간 유동에서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가 있으면 원간에서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가 있으면 그때 속도 분포는 포물선 속도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상식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된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뭐 프릭션 코에피션트 내지는 월 시어 스트레스 평균 속도 유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티시티 구하고 싶으면 구해보면 돼요. 이제부터 그죠?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데포메이션 레이트 내가 알고 싶다 한번씩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속도 분포를 다 아니까 단순히 미분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겐 포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큰 소리로. 여기서 R로 미분한 게? 이 텀이요? UR이 뭐예요? 응? 아니 UR이라고 하는 이 속도 성분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이 뭐예요? 지금 하겐 포이제 플로우에서 그렇죠. R에 대한 성분이죠. 이게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간 유동에서 지금 라미나 플로우고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에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원간을 따라서 유체입자들 지나가고 있는데 R 방향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저 미분하기 전에 이 UR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라미나 플로우가 뭬지 잘 모르는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던 라미나 플로우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라미나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체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마치 줄줄이 작단처럼 엮여가고 쭉 흘러가는 거죠.
근데 원간 유동에서 라미나 플로라는 얘기는, 그리고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상류에서 하류로 1년 정도로 쭉 쌓았고 유체가 나란히, 1년은 아니지, 하여튼 뭐 다이얼 정도로 쭉 쌓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알바냐 속도 성분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문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죠? UR 자체가 0이에요. 0을 미분해봤자 0이죠. 그죠? 이게 돼요. 또, 예. 유엑스를 R로 미분한 게 0이라고요? 언제? 그 원간이 아니지. 어디서 UX를 R로 미분한 게 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R0일 때만. 속도 음파가 이렇게 될 거다. 물리에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속도가, 여기 그레디언트가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가티브 슬롭이다, 이쪽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파지티브 슬롭이다, 이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점에서 이렇게 있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뿐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무트하게 돼야 되고, 스무트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분으로 얘기하면 그 지점의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적분 상수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충류 유동을 가정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류 유동 가정 안 하고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예. 큰 소리로 말하세요. 안 들려요. 수월이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유동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하겐 포이젤 유동의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유동이에요. 또 그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요. 그런 거 안 따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냥 기술자들이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달씨가 이렇게 이런 걸 쓰자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많이 써온다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이니까 안전성을 따지니까 더 많이 써야 되냐, 이런 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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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 대해서도 볼티시티나 스트렘 데포메이션 레이트 같은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직구 좌표 했던 것처럼. 직접 해보세요. 그게 궁금하면. 내가 그건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커리, 그레디언트가, 다이버전스가 좌표계의 함수예요? 응? 좌표계에 따라서 그 익스프레션 당연히 바뀌는 거죠. 바뀌지만은 뭐
이쪽에서 컬을 써서 얻었던 물리량이 저쪽 가면 저쪽 좌표계에서는 컬을 쓰면 안 되는 그런 물리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익스프레션이 달라지는 거지. 응? 컬이 의미하는 바,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지 않죠. 그레디언트가 직교 좌표계에서는 뭐 단위 길이당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인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단위 길이당 뭐 다른 물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시티, 얘가 볼티시티죠. 그죠? 이거의 익스프레션은 코디네이트마다 달라져도 얘가 볼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볼티시티 익스프레션이 달라지느냐?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면 똑같은 방법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유엑스를 이게 0이다? 응? 이게 0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0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응? 그러니까 필기 여기서 이게 0이라고 내가 어디서 이게 0이라고 했어요? 필기 해놨으면 필기를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디서 0이라고 해놨어요? 네, 이게 0이라고 해놨어요? 응? 이게 0이라고 한 적 없는데? 보트 바꿔봐. 응? 이게 0이라고 안 했죠. 본인이 잘못한 거죠. UR이 0이죠. 그죠? 이게 0이 아니고 UR이 0이에요. 그죠? 0하고 뭐가 하고 곱해봤자 0이죠. 그죠? 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순간 집중 안 하면은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라고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인데 누가 답할 사람?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요, 지금. 친구가 물었던 거는 뭐예요? 베르눌리 이퀘션 배운 바에 의하면은 압력이 감소하면 지금 이거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면은 속력이 증가돼야 된다라고 베르눌리 이퀘션을 배웠는데 그거는 인비시드 플로우고 이거는 비스코스 플로우니까 그럼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얘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냐? 라고 물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왜 그런지 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시간 전에 얘기해줬는데 까먹었죠. 유선을 따라서 했는 것도 한 가지 정의가 내가 말해줘요.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스테디. 근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
이 친구는 유선을 따라서 정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안에도 유선이 있죠. 당연히 파이프 플로어가 있으면은 파이프 플로어가 있으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유선은 스트레이트하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존재할 거예요. 유선을 따라서 비스커스 플로어지만은 뭐 베르누리께서는 적용을 해보고자 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고 또 대답에 근접하고 있는데 하여튼 손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손실 때문에 그렇다. 또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이 됩니다. 자연계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거를 기계공학과 3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절한 기계공학적인 표현으로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못한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와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하지 못한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도를 했으나 지금 속도 변화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어렵죠. 그죠? 친구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이 에너지 보존적인 의미에서 뭐 운동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걔가 곧 열로 다 손실로 갔다. 마찰 열에 의해서 손실로 갔다. 그런 건데 그거하고 지금 저기 서건이가 물은 거하고는 상관없죠. 또 시간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대답해 올 사람 없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데. 응?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예요? 응? 설명해 주는 바가 뭐예요? F는 ma인데 뉴턴의 F는 ma가 설명해 주는 게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유효한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은 가해지고 있으나 다 상쇄돼서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하계 포이젠 플로우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R 좌표 위치마다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 지점에서 그런 거고 X방향 속도가 안 변하고 있죠.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다 똑같습니다. 가속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유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0이란 얘기죠. 그죠? 힘이 합이 0이란 거예요. 근데 이 유체는 프레셔에 의해서 지금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셔 포스에 의해서 수송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프레셔 포스에 의해서 유체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프레셔 포스에 반해서 어떤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 포스 아닙니다. 바디 포스 우리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호리젠탈 포스로 무슨 힘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힘이 가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비스커스 프릭션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월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월 시어 스트레스가 비스커스 프릭션이죠. 유체가 오른쪽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찰력이 월 벽면이 유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셔 포스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거에 이 프레셔 포스에 해당하는 만큼 정확하게 같은 값으로 스킨 프릭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프릭션 포스가 작용하니까 이 두 가지 힘이 상쇄돼서 네트 포스가 0이 돼서 얘들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만의 힘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나 속도를 미분해보면 여기에 이 원관 내에 시어 스트레스 분포가 나오겠죠? 그죠? R에 대한 제곱항이니까 그걸 R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R에 대한 선형항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하겐 포이젠 플로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릭션 포스를 구해보면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일 거예요. 가운데 지점에서는 프릭션이 없고 벽면에서 최대고, 그죠? 그래서 선형 분포를 보일 거예요. 그죠? 쿠에 플로어에서는 유니폼해졌죠. 근데 하겐 포이즌 플로어는 해보면 저는 선형 분포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배운 게 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다음 시간에 8장 마무리 할 겁니다. 오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아서 마무리 못했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배 방정식을 구체적인 유동의 대입을 해서 하는 거 8장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숙제 나갈 거예요. 8장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